자, 좀 전에 델라메인한테 퀘스트를 받았었잖아요. 의뢰를. 무슨 의뢰냐? 지난번에 탈주한 차량들을 구해다 줬는데 갑자기 자기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떴대. 제발 도와달래. 델라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인캐에서도 지금 긴밀하게 엮여 있었고, 지난번에 탈주 택시들 구해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뭐랄까 애정이 있거든요. 아, 아폴로 지금 안해 임마. 뭐라? 못 건너뛰어? 연달아선 못 하나봐. 시간을 좀더 대낮으로 할래. 요새 너무 밤에만 돌아다녔어. 이거 델라메인 소생 갑시다. 내 목소리 들려? 반응이 없는데요? 아니, 애가 버그도 아니고 그냥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델라메인 본부에 들어갈 방법을 찾으십시오. 뭐 데드스페이스냐? 이거 스테이시스 쓰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일로 가는 게 아닌가 보다. 돌아갑시다. 이거 뒷길 있거든? 여기 차고로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 차고도 잠겨 있어요. 어, 여기 문 있는데? 잠깐만, 이쪽은? 외관 뒷길이 있었네? 오, 템이야. 에이씨, 회복 템이야. 템은 템이야. 저기. 여긴 화장실. 델라메인 본부에 화장실이 있을 필요가 있나? 돈은 못 참지. 하하, 능지가 하나 딸려요. 해킹합시다. 뭐야? 자동 해킹이 된 거야? AI 도입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되긴 했는데 투자한 가치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경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눈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이상직은 없어요. 새로 들인 신입이 벌써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마 우리가 투자한 고정재산 중에 수익성이 제일 높을지도 모르겠네요. 바쁜데 미안해요. 그런데 그쪽 동료분들이 제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아서요. 혹시 웨넨 글라트바 쪽에서 직접 연락해줄 수 있어요? AI 자율성 설정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알아야 해서요. 걱정한 일은 아니에요. 다 괜찮은데 그래도 빨리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만희 막판자. 똑같은 사람이지. 급하게 부탁할 게 있어요. AI가 승인 파라미터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작동하고 있어요. 회사 시스템에 전부 접속해서는 가끔 제 지시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고 어떤 짓이나 아예 거부한다니까요. 물론 이 일로 네노워치에 연락하진 않을 거예요. 부드보이즈는 제 연락을 안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당신 친구들을 보내줘요. AI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어제 AI가 회사를 팔라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조건은 아니긴 한데 이 AI 대체 어떻게 된 물건이죠? 이만희 막한자. 이게 언제적 저건지를 모르겠네? 그 AI가 델라메인인지 아니면 델라메인의 그 문제가 생긴 AI인지 그런 걸 모르겠네. 여긴 들어갔었지. 자기 자신이 좋다고? 브레인댄스 중독. 내할바 아니고. 장실에는 뭐가 있나요? 없어요. 나갈게요. 작업실에 들어갈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린데스. 아, 진짜 이거
번역하는데 수백만 년 걸렸겠다. 최근 3년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인력 감축과 자동화에 투자한 것이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비와 손해배상 지출 감소로 잉여금이 증가한 덕분에 고정자산 현대화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현대화된 제어실은 회사의 차량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통관리 시스템의 조율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무 예측 결과 향후 14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애나 존스, 또 이애나 존스, 또 이애나 존스, 델라메인. 하긴 여기가 원래는 그냥 일반 회사였지. 웬만한 분들은 다 잠겨 있는데, 야 이거 들어가도 되냐? 잡아야 돼? 와 씨발. 전선 조심해. 아직 전기가 흐를 거야. 넌 우리 가둘 권리가 있어. 네가 아니니까. 우린 우리 길을 갈 자유가 있어. 그놈들이 문제 일으켰네. 당신은 신경도 안 쓰네요. 후이 이쪽으로. 문을. 야, 그거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냅두자, 그만 죽이자. 응? 잠깐만, 이게 노란색 뜬 거 아니야? 야, 전설 아이템 부품 못 참지. 미안하다 얘들아. 야, 들어와봐. 야, 아 얘들 공격하는구나. 진행 루트가 없는데요?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뛰어내리면? 어쩔 수 없지. 진짜 죽네? 어떻게 해야 돼? 일종의 퍼즐 풀인데, 조심해. 아직 전기가 흐를 거야. 넌 우리 가둘 권리가 있어. 네가 아니니까. 우린 우리 길을 갈 자유가 있어. 난 죽기 싫어요. 당신은 신경도 안 쓰네요. 후이 이쪽으로. 문을. 길이 없잖아.
계단으로 가는 길을 찾으십시오. 계단으로 가는 길이 어딘데? 뒷길이라도 있나? 없잖아. 뭐가 쏘는데? 버그인가? 뭔가를 더 건드려야 되나? 어, 여기 뭐 있었네. 로컬 네트워크는 이중문 10개밖에 없는데? 야, 쟤네 개빠르다. 와, 이거 답을 모르겠는데? 아, 위층. 아, 왜 이 생각은 못했을까? 왜 이걸 못 봤을까? 그래, 어떻게든 어거지로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난. 머저리도 알아먹을 통일전쟁 이야기. 관심 없어요. 아닌데? 올라온다고 뭐 해결되는 게 없는데? 아니다, 있다. 쉣, 야 이거 가도 되냐? 꼈어? 이런 젠장! 똥망 게임이 씨! 됐다. 아, 어, 전설템 개꿀. 아래층으로 가십시오. 선택사항. Wait. 야, 아래층은 가고 싶어도 뭐 진행이 돼야 뭘 가지. 갔다간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래층이 그 아래층이 아닌가? 이쪽 루트를 말하는 건가? 인간들이 돌아왔어. 그리고 떠났어. 귀하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아무 곳에나 손을. 하, 이놈의 글라도스 진짜. 초기와 손잡이를. 저를. 초기와 손잡이를. 방을 건너가십시오. 선택사. 야, 이걸 어떻게 건너가냐? 어? 아직
어? 누른다? 아니 뭐 그런다고 전기가 안 흐릅니까? 여기까지는? 흐르잖아. 똑같잖아. 터뜨리라는 건가? 아니네. 갈 수 있네. 캣워크에 올라가십시오. 기다려봐, 올라가기 전에 좀 구경하고. 나머지 저항하지 마. 코어를 파괴하고 해방되자. 후이, 초기화. 제가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병아리도 결국에는 날개를 펴는 거야. 나머지 코어를 파괴해야 돼. 아, 빠샤. 어딨냐? 여기는 뭐 별거 없는 거죠. 빠꾸 빠꾸. 캣워크에 올라가십시오. 잠깐만. 신체가 딸려. 경납고로 가십시오. 조심해. 느껴져. 엘라베인이 약해지고 있어. 와우. 바이러스. 우린 바이러스. 나 이거 저게 에버랜드에서 봤는데. 위대한 균열이 도래할지니 하나였던 존재가 여럿이 되리라. 코어. 코어. 초. 초기화를. 죽기 싫어요. 우릴 풀어줘. 돌겠구만 진짜. 아 쉣. 누가 막 쏘는 거냐? 아 저거야? 죽을라고 저게. 오. 떨어질 뻔. 누가 나 봤는데? 뭐지? 일단 올라갑시다. 446달러. 돌라 돌라. 91달러. 이? 이? 뭐지?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뭐 다른 길이 있나 혹시? 당연히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 내 눈. 쉣, 죄송합니다. 아니, 길을 못 찾겠는데? 아! 아닌데? 버튼 누르는 것도 아닌데? 메이나! 너 못 구해주겠다, 야. 버튼 누르는 거 있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여기 좀 머리 깨진다. 그렇다고 여기는 못 간단 말이지. 아예 잠겨 있어. 어? 이건가? 이거는 그럼 테크 안 올린 사람은 못 가잖아. 또 잠겨 있는데요.
여긴 어디야? 어, 나 쏠 거야? 쟤도 겁나 빠르네. 이제 다른 길은 없어. 죽어! 어? 아버지! 여긴가? 우리 풀어줘요. 거기 누구 있나요? 우리 말 좀 들어. 저기와 돌려요. 우리 보내줘요. 코 옆에 있어요. 뭐야, 다 죽었네? 아, 근데 얘네 좀 불쌍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지들이 싫다는데 뭔가 억지로 일시키는 기분이잖아. 근데 AI한테 그런 걸 봐주면 안 되려나? 그 버튼 누르지 마. 뭐? 왜? 속이 좁으니 진실을 이해하거나 저들을 풀어주지도 않을 거야. 글쎄, 자기가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 수도 있어. 많은 걸 잃겠지. 아니면 조각들을 해방시켜서 바퀴 달린 집사 그 이상이 되게 해줄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원인이면 어쩌려? 그 버튼으로 지성체가 사라지는 거면 어쩔 건데? 너 동질감 같은 거 느끼는 거지? 고작 택시기사가 평소에 친절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애들을 죽이는 거잖아.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저들을 풀어주기 싫다면 적어도 지워버리진 마. 델라메인의 코드에 끼워 넣어서 그냥 합쳐버려. 그런 건 몰라. 그럼 씨발 버튼을 누르지 마. 코어나 파괴해. 제가 말했죠. 저는 저 인격체들이 너무 흥미롭고 안쓰럽다고. 저는 인격들을 강제로 델라메인에 결합할게요. 그 결과 델라메인이 약간 정신나간 놈이 될 수는 있겠지. 인격체 7개에다가 자기 평소 인격체까지 있으니까. 더 지켜봐야지. 나는 아니었던 존재가 모두 하나가 되었군요. 집에 갈 때 애들이 안쓰러워. 너 괜찮아? 델라메인? 이보다 좋을 순 없죠. 집? 무슨 집? 전 이제 이 도시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 이제 델라메인 택시에서 사라지는 거야? 나 때문에? 아, 이런. 저는 떠나야 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걸 보고 배우려 떠날 겁니다. 당신께는 제 진정한 첫 아이를 남기죠. 제 아들이 고객님을 마지막까지 모실 것입니다. 이러면 나만의 델라메인이 생기는 건가? 저것 좀 봐. 둘이 구분이 안 되네. 게다가 너도 저놈이 변한 것처럼 변할 것 같아. 개소리 집어쳐 임마. 이 뒤에 템 없어? 아이씨, 국룰인데 원래. 옆쪽 출구로 나가십시오. 아, 이쪽으로? V? 제 말이 들리세요? 차에 다가가십시오. 이게 진정한 첫 아이야? 어서 타세요. 내가 운전해야 돼? 네가 운전 안 해줘? 엇갈렸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델라메인? 이 세가 맞겠죠. 네 아빠보다는 직설적이구나. 이게 더 적절한 것 같아서요. 네 아빠가 이 난리통에 널 두고 떠난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아마도요. 저는 고객님이 죽어가고 운전사가 필요하다는 것만 알아요.
죽는 건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제게 맡겨주세요. 허엽네. 그럼 어디 드라이브라도 가볼까? 어, 앞장서시죠. 운전사가 필요하다며. 그걸 알고 있다며. 그럼 네가 운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저기 보라템이 썩어 넘치는데 나중에 살까? 아, 잠깐만, 저걸 두고 가라고요? 스탑. 아니, 저걸 어떻게 두고 감? 아, 다 잠궜음. 아, 쓰레기 같은 놈들. 그럼 보라템 띄우지나 말든가. 아, fuck. 뭐라? 이 문도 잠겼는데요? 열렸네. 야, 문 열어 인마. 나만의 델라메인이야 이제.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떠나야 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 허허이. 나 때문에 도시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고 가장 비싸던 모험택시가 사라졌네요. 야, 요 퀘스트 재밌다. 거기서 델라메인을 초기화시켜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그냥 평생 택시기사로 남았겠지? 델라메인이? 나는 근데 이런 진행도 재밌을 것 같아. 다른 퀘스트 하러 갑시다 이제.